안녕하세요. 그랩더기타의 오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수영의 랄랄라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노래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멋진 기타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곡이라 연습곡으로 꼭 추천드리는 노래입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곡은 하프다운 튜닝으로 연주가 됩니다. 자, 음원에 맞춰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모든 현의 튜닝을 반음씩 낮춰주세요. 6번 줄부터 E플랫, A플랫, D플랫, G플랫, B플랫, E플랫.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코드 보겠습니다. 첫 코드 Fm7입니다. 자, 다음은 그냥 F입니다. 자, 악보에는 Fm7과 F코드가 구분되어서 적혀있는데 발의 코드가 힘드신 분들은 두 코드 구분 없이 Fm7으로만 연주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G코드. 원곡의 느낌을 살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발의 코드로 잡아주시고요. 발의 코드가 힘드신 분들은 개방현 코드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6번 줄만 떼면 G on B코드가 됩니다. 다음 E마이너. E sus4, E, 다음 E7, 다음 A, A sus4, A 마이너, 자, A 마이너 7. 자, 평소에 우리가 많이 잡는 이런 A-7폰과 약간 다르죠? 자, A-코드에서 1번 줄 3번 플랫만 추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C, D, D-7. 자, 주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의 인트로가 상당히 긴데요. 음원에 맞춰서 연습하고 싶으시면 C파트의 코드 진행으로 연주해 주시면 되고요. 직접 노래 부르며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4마디 전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타부 악보를 먼저 살펴주시고요. 자, 처음 2번 줄 개방현을 치고 해머링으로 1번 플랫 소리를 낸 후에 F코드를 쳐주시고요. 다음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번 플랫을 누르고 자, 5번 플랫까지 슬라이드 해주세요. 다음 G코드를 또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 E마이너 코드를 치고 3번 줄 2번 플랫에서 4번 플랫으로 슬라이드. 다음 다시 F코드를 쳐주시는 겁니다. 자, 다음 다시 F코드를 쳐주시고 그 다음 G코드는 6번 줄과 2번 줄 3번 플랫을 누른 상태에서 쳐주시고요. 자, 멜로디 음은 3번 줄 2번 플랫과 4번 플랫 이렇게 쳐주시고 A코드를 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천천히 이어서 연주 보여드릴게요. 3, 4. 자, A와 B 파트 리듬 패턴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먼저 연주 시범 보여드릴게요. 3, 4. 자, 엄지는 각 코드표에 빨간 점으로 표시된 베이스음을 쳐주시고요. 나머지 손가락은 2, 3, 4번 줄을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손으로 뜯어서 연주해 주셔도 좋고 피크를 사용해서 스트럼으로 연주하셔도 좋습니다. 3, 4. 자, B 파트는 더 간단하게 커팅을 빼고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자, 1과 2 and에서만 코드를 한 번씩만 쳐주시면 됩니다. 자, C 파트는 16비트 스트럼 패턴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은 down, up, cutting, down,
틴타운 업다운 다운 다운업.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C파트 시범 보여드릴게요. 3 4. 자, 지금까지 이수영의 랄랄라를 배워봤습니다. 굉장히 멋진 기타 사운드를 간단한 코드와 리듬으로 연주해볼 수 있는 훌륭한 연습곡이니까요. 꼭 한번 연습해보세요. 지금까지 그래프터 기타의 오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